이 흙수저를 금수저로 바꿔볼까? 수리수리 마수리 흙수저야 흙수저야 금수저로 변해라. 히야! 뭐야? 여전히 흙수저잖아. 이 지겨운 흙수저. 금수저로 바꿀 방법 뭐 없을까요? 잠깐만. 금수저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거두면 흙수저들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순진한 아가씨를 봤나. 우리나라에 가업 상속 공제라는 게 있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업을 상속하면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라고. 특별히 작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그 공제액을 대폭 높여가지고 500억 원의 재산을 상속해도 상속세 한 푼 내지 않게 만들었지. 아니 그건 일본처럼 100년씩 가업 있는 특별한 사람들한테 예외적으로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 도소매업, 음식점, 건설회사, 심지어 집주인 돼서 월세로 먹고 사는 불로소득자들한테까지도 500억 한도에서 상속세를 공제해줄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뿐인 줄 알아.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 갖고는 만족 못하죠, 당연히. 근데 이제 가업 상속 공제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이 500억까지 공제가 되는 큰 것이 그냥 왔기 때문에 여기다 어떻게든지 꼬겨 넣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든지 꼬겨 넣을 수 있습니다. 자산가들이 우리나라에 가장 머리 좋은 고인회계사나 세무사들을 카운셀러로 쓰고 있고 그 사람들의 머리를 빌려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가업상속 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금수저들한테만 유리한 세금 제도잖아요. 그럼 교육! 교육은 어때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흙수저 인생도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금수저 교육의 진면목을 보여주지. 서울 대치동 학부모들이 줄을 선다는 영어유치원이 있어. 거기 한번 가볼까? 이거 대략적으로 한 달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대략적으로 저는 한 달에 2,000씩 하는 거 같아요. 이게 뭐 다른 지방들은 다 포함해서 좀 이 영어유치원의 가격표를 볼까? 기본 원비에 급식비, 재료비 합하면 한 달에 214만원. 1년이면 2,500만원이 넘는다. 이 막수자 아가씨, 이런 영어교육 시킬 수 있겠어? 이렇게 강남 3부에서 교육받고 자란 애들이 고등학교도 잘가, 대학교도 더 잘간다고. 아무리 그렇다 해도 꿈을 가진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는 걸 막을 순 없을걸요. 꿈 웃기고 있네. 이거를 봐. 상대적으로 부모가 부유한 자유형 사립고 애들하고 평범한 일반고 애들의 희망 직업을 조사한 결과야. 자사고 애들이 희망한 직업의 평균 소득은 430만원이지 하지만 일반고 애들이 꿈꾸는 직업의 평균 소득은 훨씬 적었어. 부모 소득에 따라 꿈의 높낮이가 달라진 거지. 게다가 일반고 아이들 100명 중 13명은 아예 꿈이 없다고 답했다고. 자사고하고 특목고하고 일반계 고등학교를 이렇게 분류했을 때 성적도 그쪽이 우수하지만 가정 형편도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 성장기인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해서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이미 결정되어 버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흙수저에서 금수저 되기.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어려워 보이네요. 이거 정말 호그와트에 가서 마법이라도 공부해야 할까요?